국내에서 유일한 페루 음식 전문점이라고 유명세를 탄 맛집. 과연 분위기는 어떨까? 분위기 예술이다. 네. 상당히 많이 진짜? 수집했는 것 같아요. 오, 좋다. 이제 저희 정말 페루에 온 것 같아요. 오, 약간이요. 아주 마음에 드는데 이제 세비체만 말씀 채우겠는데. 페루 하면 떠오르는 음식 세비체를 주문. 세비체. 되게 유명하죠? 남미에 아주 유명한. 세비체는 해산물과 채소를 새콤한 레몬이나 라임즙을 함께 버무려 먹는 페루의 국민 음식. 과연 정통 세비체 맛을 제대로 재현하고 있을까? 저는 딱 한 가지밖에 기대 안 했어요. 세비체. 이거는 레몬솥에 숙성 시킨 거고요. 좀 많이 새콤하시면 고구마에 곁들여서 드시면 좀 맛이 가미가 되거든요. 언뜻 보면 그지만 비주얼. 과연 세계 음식 전문 검증단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벌써 기준이 빠르다. 20,000원. 이거는 20은 안 되게 생겼네요. 스무침인데? 이거 세비체야. 이때까지 본 세비체하고는 담음새가 너무나 달라요. 이거 다 냉동수고. 대상에 홍합이 우리나라 얼마나 싼데요. 아주 보세요. 이 힘을 또 세상에 이 지경을 해가지고 이게 맛에 한번 기대를 해봅시다. 맛만 있으면 용서되죠. 다소 실망스럽다는 검증단. 그렇다면 맛은 어떨지? 비주얼이 아니에요. 맛있나 봐. 신열무김치. 신열무김치. 아, 그래요? 세비체도 먹고 요리를 운영하기 전에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홍합도 선도가 굉장히 안 좋고 이 홍합이 비린내가 난다니까. 선도가 안 좋고 훈제연이라서 훈제 향과 새콤한 세비체 맛이 어울리지 않아요. 저희 고수 좀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원래 세비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고수. 고수. 고수를 다져가지고 넣어서 그 시큼한 맛과 그 고수의 향이 어우러지면 정말 환상적인 맛이 나거든요. 고수라도 넣어봅시다. 이렇게 하면 색감이라도 그죠? 좀 식욕을 아니, 좀 불러주잖아. 그렇죠. 고수를 듬뿍 넣은 세비체를 다시 맛보는데 좀 낫네. 나요? 좀 나. 한술을 넣으니까 훨나요. 좀 나. 그죠? 그럼 이렇게라도 넣어야지. 이렇게라도 좀 조금 나요. 이어서 이 집의 대표 메뉴인 양고기찜을 주문했습니다. 아우 주방장이 나오시네요. 주방장님이 페루 분이신가 봐요. 오, 멋있다. 페루인 주방장이 직접 내온 푸짐한 양고기찜. 양갈비와 더불어 통감자까지 보기엔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페루 음식 같네요. 여기는 감자가, 통감자가 이렇게 들어서 좋으네요. 먼저 양갈비부터 맛을 보는데요. 과연 검증단의 평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지금 좋은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 딱 맞고 밑에 파스타가 들었기 때문에 이 일품 요리로서도 충족이 되고 이거는 좋은데요. 이걸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로티는 딱 그 갈비찜? 딱, 예. 매운 갈비찜 저거 같은. 뭐지? 닭볶음탕. 아이. 딱 닭볶음탕이에요. 매력적인 건 그거예요. 감자에서 이제 국물이 워낙 나오니까 걸쭉해져요. 감자의 그 전분기가 고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서 약간 코팅해 놓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양고기 먹을 때랑은 좀 식감 달라요. 그러니까 이 페루 특징처럼 감자가 적절히 들어가서 이 양고기 맛을 굉장히 살려주는 그런 요리법이에요. 해산물의 풍미가 느껴지지 않아 아쉬웠던 세비체. 그러나 양고기찜의 맛은 좋았다는 평입니다.